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힘이 많이 없네요. 제가 와이프한테 감기가 옮아가지고 지금 뭐 목소리도 좀 맛이 가고 뭐 코맹맹이 소리 계속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저께 또 저녁에 H4차에 가가지고 뭐 게살 계란탕인가 뭐 게살 계란국인가 뭐 그거 잘못 시켜가지고 그 메추리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메추리알이 들어있던데 상한 거 먹어서 지금 또 장염이 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수십 번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케이스를 하나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옆에 보이시는 다크플래시 DLM22 RGB 강화유리 화이트 케이스예요. 빨리 오시죠. 오늘도 같이 봐요. 먼저 제품의 외형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이 높이가 425mm, 이 깊이가 362mm, 이 너비가 208mm로 일반적인 그냥 미니타워 제품이에요. 근데 미니타워 제품치고 이 너비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부는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너무 예뻐요. 이 로고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쪽, 이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은 이렇게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일반적인 그냥 강화유리가 아니에요. 얘는 오픈도어 방식으로 요렇게 돼서 내부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지금 이 경첩으로 돼 있잖아요. 이 경첩 부분도 굉장히 좀 튼튼합니다. 경첩이 돌아가는 이 각도도 굉장히 좀 넓어요. 이 각도 폭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요 반대편 요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도 그냥 뭐 철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케이스가, 얘가 지금 3만원대 후반인 제품인데 케이스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가볍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철판 떨림도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대 치고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시면 타공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부로 이제 공기 흡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일반적인 케이스들이랑 똑같이 이 상단 부분은 전원 버튼, 리셋 버튼, 요 리셋, 얘도 뭐 펜 같은 걸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리셋 시키려고 그러면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리셋 버튼, 그다음에 LED 모드를 바꿀 수 있는 LED 버튼, USB 3.0, 2.0 두 개, 오디오 포트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요즘 케이스들 대부분 이 상단 부분에 자석식 먼지 필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타공 처리만 돼 있어요. 먼지 필터가 없네요. 얘 먼지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뭔가로 막아줘야지 될 것 같은데 먼지 필터가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후면 쪽을 보시면 백패널 장착부와 그 다음에 하단 파워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하단부를 보시면 여기는 먼지 필터가 있네요. 이 파워 서플라이가 위치하는 이쪽은 먼지 필터가, 이제 탈착식 먼지 필터가 있고요. 발판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얘네들은 발판에 더 투자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쪽에도 또 스펀지를 대가지고 발판 이 움직였을 때 이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좀 구조 잘 해놨네.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 38,000원인 거 감안했을 때 거의 뭐 A뿔에서 S급을 줘도 되지 않을까, 아깝지 않을 만큼 굉장히 디자인적인 부분은 굉장합니다. 케이스 내부입니다. 가장 먼저 내부에는 이 조립에 필요한 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야, 얘는 진짜 혜자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거의 뭐 책자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해놓은 이런 제품들이 거의 없는데, 얘는,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요거 칭찬해. 요건 칭찬합니다. 많이 칭찬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조립에 필요한 요 나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후면부에 120mm 쿨링팬, RGB 쿨링팬 한 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쿨링팬을 지금 보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에는 100% 얘는 사도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추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 80%는 사라졌어요. 왜냐, 쿨링팬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딸랑 이거 하나 있습니다. 정면 쪽에도 없고 상단에도 없고 이거 하나로. 야, 요즘에 이 제품이 지금 37,000원, 8,000원 하는데 요즘 나오는 뭐 2만원대 후반 뭐 세턴이라든지 뭐 요런 케이스들, 뭐 마이크로닉스 얼마 전에 했던 마이크로닉스 사하라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2만원대 후반, 3만원대 초반인데 쿨링팬 4개, 5개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근데 얘는 꼴랑 요거 하나 있어요.
나머진 다 니들 돈으로 사가지고 추가로 껴서 써 이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 후면부와 이 상단부 쪽에 각각 120mm 규격의 수냉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단부 쪽에는 240mm 규격의 수냉 라디도 장착이 가능해요. 근데 수냉 라디에 그 호스 방향을 이쪽으로 하느냐 이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라디에이터를 조금 더 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280mm 정도 되는 라디에이터를 쓰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그 호스가 나오게끔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쪽으로 하면 조금 짧아요. 좀 짧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를 최대 350mm까지 장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 전면부 쪽에다가 쿨러를 장착을 할 경우에는 튀어나오는 쿨러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 장착 최대 길이가 330mm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면 쿨링팬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지 않으면 시판 중인 거의 모든 그래픽카드를 다 장착이 가능하지만 전면 쿨링팬을 여기다 추가할 경우에 요즘에 뭐 2080 Ti 3열로 된 애들이 뭐 330mm 정도 되니까 거의 간당간당하거나 그런 애들은 못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착 가능한 CPU 쿨러 높이가 160mm라서 이제 하이엔드 공랭 쿨러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도 역시 뭐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뭐 적당하게 타공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이제 뭐 케이블 타이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홀들이 좀 위치해 있는데 타공 처리 안 되어 있는 건 요즘 케이스들 다 그러니까요. 뭐 안 좋아요. 하여튼 이건 별로 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베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 SSD 하나, SSD 두 개, 그리고 요 아래쪽에 하드를 두 개를 장착을 하셔도 되고요. SSD 하나랑 하드 하나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 케이스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조립을 한번 해가지고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조립을 마치고 왔고요. 지금 여기 현재 안쪽에는 바이크스키 RGB 쿨러가 달려 있어요. 240mm RGB 쿨러가 달려 있고요. 나름 블링블링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요 쿨러 같은 경우 요거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쪽으로 다른 건데요. 이 호스 있잖아요. 이 수냉 쿨러 라디랑 연결되어 있는 이 호스를 왼쪽으로, 지금 제가 단 것처럼 왼쪽으로 해야 수냉 쿨러 라디가 조금이라도 더 큰 애를 달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호스가 가는 것보다 왼쪽으로 둬야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라디를 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240mm 라디에이터라고 하더라도 270몇mm 짜리 라디가 있고요. 280mm 넘어가는 라디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 때문에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원하시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에다 다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호스가 가게 되는 것보다 왼쪽이 조금 더 길게 달 수 있어요. 오픈도어 방식이어가지고 여기 안 되잖아요. 조립할 때 불편함이 없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 빼버리고 조립 다 하고 다시 그냥 요 경첩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경첩에 이렇게 껴가지고 다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요즘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초반에 판매되는 케이스들도 기본적으로 쿨러가 뭐 전면이랑 뭐 후면이랑 다 합쳐서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제품은 꼴랑 후면에 하나 달려있어요. 나머지를 살려고 그러면 다 소비자들이 다 그냥 자기 돈으로 이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왜 사요? 차라리 뭐 5만원, 6만원, 뭐 혹은 7만원대 쿨링팬 3개, 4개 달려있는 요런 느낌의 다른 케이스를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추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쿨링 성능보다는 그냥 디자인에 중점을 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퀄리티가 뭐 떨어지진 않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쁘고요. 특히 발판, 이 발판은 정말 인정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발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DLM22 케이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